오늘은 정선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 북동마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거기 저기 빈집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안 살고 떠났어요. 그 집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북동 들어가는 고개를 넘어가고 있어요. 여기 해발이 732m. 이 고개 높이가 꽤 높습니다. 여기 스케이트 보드 경기가 여기서 열려요. 전국대 하여튼 스케이트 보드 경기가 여기 안전 시설하고 예전에 열렸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는 것 같아요. 봄 되면 여기 항상 열렸는데 코스가 장난 아닌데 이게 다 있죠, 이제. 빈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야, 이 좋은 집이 사람은 살지 않고 집은 이렇게 잘 지어놓고 다 어디론가 떠났네. 멀쩡하네, 멀쩡해. 이런데 그냥 살아도 되겠네. 화장실. 아,
사람이 안 다니고. 보일러, 기름 보일러도 다 돼 있고. 아깝다 이런 거. 전망 좋고. 여기는 진짜 집이 여기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진짜 좋아요. 여기는 방 하나 있고. 여기도 방 있고. 아, 진짜 잘 만들었네. 시골에 이렇게 좋은 집들이 빈집으로 남아있네요.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면 이게 넓은 터, 여기 이거 다 이거 이 집 땅 같은데 이거 다 붙여 먹을 수 있네 이거.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대농이네 대농. 마당에 수도도 있고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